저는 입대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냥 군대를 들어가면 되는데 네. 왜 자꾸 겁이 나고 이제 좀 너무 부모님한테 좀 계속 맨날 도움만 받고 살아서 그런 건지 계속 생각이 나요. 좀 이제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냥 좀 마음 접고 가려고 해도 또 계속 생각나고. 근데 그래서 안 가본 데 가면 어디 산에도 가본 산은 괜찮은데 안 가본 산에 가면 약간 겁이 나고 사람도 만난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만난 사람 갈 때는 약간 긴장되잖아요. 그죠? 네. 군대를 한 번도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가기에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럼 군대 간다고 막 두 달 전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 가는 날 아침까지 직장 다니다거나 학교 공부하다가 그날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냥 군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군대 간다고 술 먹고 난리 피지 말고 그 다음 제대하는 날도 나와가지고 제대했다고 난리 피지 말고 그날로 오자마자 어때요?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냥 일상생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떠냐 뭐 결혼이 뭐 대단하다고 결혼을 하기야 몇 달 전부터 결혼한다고 난리 피우고 이혼이 뭐 대단하다고 이혼한다고 난리 피우고 군대 간다고 난리 피우고 갔다 와서 난리 피우고 외국 간다고 3일을 들떠가 난리를 피우고 근데 우리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야 물을 거 있으면 다 물어라. 물을 거 없니? 야 이면 누군 내줬고 나중에 그때 물어볼 걸 후회하면 누구 손해다. 친구가 친구였더니 묻듯이 물어봐. 세 번이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 물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또 어떤 영감이 하나 와가지고. 아, 내 물어볼 거 있다.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숨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은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들어보내라. 그 사람 나를 귀찮게 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온 영감 같다. 들어보내라. 뭐고?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 일상화하는 게 좋아요. 그 스님은 세계 15개국을 돌아다니도 하루에 한 도시씩 돌아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막 7시간씩 가가지고 내 목표는 115일 동안 매일 하루 무조건 한 개씩 강의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동 시간이나 이 시차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 두 개를 해가 마쳤어요. 일상적으로. 그 스님도 지금도 매일 한 방에 이틀 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늘은 여기 와서 여기 자고 내일은 저기 가서 저기 자고 해외 가서 살든 국내에 오든 뭐 그냥 일상생활이지. 잠 자는 날도 있고 못 자는 날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보면 네. 체력 단련하는 데야 밥 먹고 네 밥 네, 먹고 체력 단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면 책까지 가서 공부한다 이런 건 바보예요. 군대 가서는 뭐만 하면 된다? 체력 단련만 하면 돼. 100m 달리라면 체력 단련으로 생각해서 얼마 달린다? 300m 달리고 행군 10km 하라면 15km 해버리고 이렇게 체력 단련한다 마음 먹고 뛰지 마라 그래도 뛰고 아시겠어요?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딱 긍정적으로 먹어보라. 네. 이걸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교회요? 응.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다녔어요? 아니 안 돼요. 좀 다녀. 아. 교회 다니면 어떤 걸 배우느냐. 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아.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라. 그런 거 들어봤지? 됐어요? 네. 들어봤어요? 자, 오리를 가자면 따라해봐.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심리를 가주라. 그럼 오리를 가자 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오리를 억지로 가면 내가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어리지. 내 심리 가줄게 하면 누가 갑이고? 제가 갑이죠. 그래. 그리고 군대 뭐 하러 간다? 체력 단련하러 간다. 체력 단련하러 간다. 체력 단련하러 간다. 연습이 필요하나? 필요 없죠. 그럼 그날 아침에 가면 돼. 알았죠? 네. 밥 주나 안 주나? 밥 주죠. 재워주나 안 재워주나? 다 재워주죠. 그래.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다녀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보다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가 조건이 좋은 조건에 있어요? 나쁜 조건에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커요? 적어요? 희망이 없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기대가 너무 높,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족이 적어요. 그러면 부모 세대는 우리는 잘할 때 한 방에 여섯, 일곱 형제들이 다 한 입을 갖고 발만 넣고 잤단 말이에요. 맨날 입을 서로 가져가기 싸우고 밥만 되면.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면 조그만한 방이라 하더라도 새 방을 얻는다 하더라도 부부 둘이 살잖아. 그러니까 사는 조건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그러니까 새 방 얻어 살아도 결혼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집에 지금 살잖아. 그런데 자기 방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응접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모님 밥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같으면 중상층 생활을 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신혼 살림을 내면 부모 집에 있을 때마다 환경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 근데 좋은 데 있다 나쁜 데 사람이 갈라 그러나 안 갈라 그러나? 안 갈라 그러지. 그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 집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지. 그 정도로 준비해가 갈라니까 나이가 35 갖고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부모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더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거기 맞추려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꼭 행복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세대는 나쁜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을 일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좋을 일이 남았어요? 오히려 나쁠 일이 더 많아요. 까딱잠을 하면 지금 경제가 정체되고 마이너스 성장되면 지금 나쁠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래요? 자,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떨어지는 게 좋아요? 5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 갖는 게 좋아요? 네? 어느 거 선택할래?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갖는 거 선택할래요? 5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 갖는 거 선택할래요? 아니,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봐. 어느 거 할래요?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갖는 게 낫지?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갖는 사람 불만이에요. 5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만 원 갖는 사람 입에 미소가 돌아요. 10만 원 가지고 미소가 돌래? 50만 원 가지고 인상 쓸래?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미소하는 게 낫지. 50만 원 가지고 인상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애하기 힘든다. 연애하려면 뭐 커피값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연애를 하겠다 하니까 연애하기 힘든다 이렇게 되는데 연애는 커피숍이 필요해요? 남자나 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스님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불리한 게 있다면 너무 좋은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 나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또 조금 나은 조건. 5만 원 받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 받고 살다 보니까 죽으라고 노력해도 200만 원 받기가 불가능해졌대요.
오히려 까딱잠을 하면 50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사실은 그게 더 낫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따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이 훨씬 편해져요. 여러분들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적 불행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이 좋다 보니 더 좋은 조건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나쁜 조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차피 성장이 정체되면서 정체 또는 마이너스로 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갖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정체된 국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싫다면 평화 통일로 물꼬를 열어야 돼. 북한이 꼴보기 싫으면 정체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구가 점점 노인이 많아지니까 복지 비용은 늘어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아까 개인처럼. 그래서 먼저 좀 현실을 잘 진단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의 희망의 성향으로 나아가고 직장 문제도 이게 남북관계가 풀려야 직장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현재 대한민국, 남한만 가진 대한민국은 거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실패가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라 잘해서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해. 내적 외적 요인이 다 지금 불리한 조건에 이제 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재능이 뛰어나고 다만 이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계속 앞으로 간다. 좋아진다. 이거는 식물이 클 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추고 가을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성장이 멈춘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든지 성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만들든지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야. 그래서 스님이 자꾸 통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 지상주의라가 통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려면 남은 길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희망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